수능특강 테스트 3, 20번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우리 답은 미리 얘기를 해줄게. 이게 CAB야. CAB 답은 4번인데, 자, 이걸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앞쪽에 옛날에 미국에서의 어떤 식품 산업은 이랬다. 식품에 관련된 어떤 뭐 그로서리 식료품종은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그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연쇄적인 결과,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Throughout the 19th century, 19세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19세기 내내, 많은 미국인들이 substantial 하면 상당한 해지, 상당한 양의 그들 자신의 음식을 재배했습니다. On farms, 농장에서 또는 정원에서. 자, 농장에서 재배하든지 정원에서 재배하든지 그들 자신의 음식을 재배했다는 거야. 자, 19세기에는 그렇대. 그러면서 이제 C로 가지. 이건 19세기의 이야기인 거야. 19세기의 이야기. Small general stores. 작은 일반적 가게들이 cater to those.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자, 이렇게 cater 하면 원래 음식을 공급하다 이런 뜻인데, cater to 하면 어디 어디에 구미를 맞추다. 또는 그거에 욕구를 충족시키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켰어. 어떤 사람들이야? Lived in small communities. 작은 공동체. 그러니까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 또는 관계사 두개 붙었지? 또 어떤 사람들? Desires luxuries 어떤 사치품을 바라는 사람들 자 어떤 사치품? Unavailable 지역에서는 이용 가능하지 않는 그러한 사치품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충족시켜줬다는 거야 19세기에는 조그마한 가게들 일반적인 가게들이 그랬다는 거지 자 Food was sold 음식은 주로 팔렸습니다 As a generic product. Generic 하면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총칭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막 이제 상표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상표 없는,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낫다. 상표 없는 상품으로서 팔렸습니다. 자, 해놓고 얘는 PP 형용사 들어가 있지. 이 상품을 수식하는 거지. 어떤 상품이야? Measure. 측정되어진 상품이야. 뭐로부터? 표시되지 않는 통, 자루. 그리고 병으로부터 측정되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줄때 그냥 뭐한 자루, 두 자루 또는 뭐두 병, 열병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계량을 하지 않고 그냥 대략 이렇게 측정된 그런 일반적 상품. 그러니까 상표가 없는 그런 일반적 상품으로 팔렸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것은 이제 앞 문장이지. 이러한 경향이 changed, 바뀌었대. 뭐함에 따라? 음식 생산이 was industrialized, 산업화되어 감에 따라 음식 생산이 이제 산업화가 되었어. 이전에는 뭐라고 했지? 일반 가정이 바꿨다고 했잖아. 가정에서 그냥 자기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을 상당한 양을 길렀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음식이 이제 산업화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이제 A가 되지. Following the Philadelphia Centennial Exposition, 필라델피아 100주년 그 박람회를 뒤따라서 그 박람회 이후에 이런 뜻이 되겠지? 이건 분사구문이야. 그 박람회를 뒤를 이어서 자 음식 가공업자들과 제조업자들이 번성을 했어. 뭐함에 따라? 농업잉여물이 시장에 넘쳐남에 따라 시장에 막 흘러나오는 거야. 그리고 기술이 그 생산 비용을 낮춤에 따라. 자 잉여물이 시장에 넘쳤다는 거는 뭐니? 생산성이 좋아졌다는 거겠지. 생산성이 좋아져서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가족이 먹는 거 이외에 훨씬 더 많은 그 농업 생산물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넘쳐난 거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술이 이제 생산 비용도 낮췄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했다는 거야? Food processor. 바로 음식 가공업자하고 제조업자들이 번성하게 되었다. 이 얘기지. 자, 그래서 그 결과는, 이 결과가 뭐겠니? 그 결과는 was the rise of large food manufacturers. 큰 음식 제조업자들의 출현이라는 거야. 자, 이 결과로 아주 대규모의 음식 제조업자가 나타났다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needs to persuade, 설득할 필요가 있었어. 자, 소비자들에게 persuade A of B다. 소비자들에게 그 우수성, 뭐의 우수성? 브랜드가 있는 상품의 우수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뭐보다는? 그냥 상표 없는 그런 식료품보다. 그러니까 상표 없이 막그 계량도 안 되고 나눠 그 판매되는 그 19세기 때 그렇게 했던 그런 식료품보다 이 브랜드화된 그 자신들의 제품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를 느끼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가자니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것이 뭐야?
자, 이것이 가리키는 것 하면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자신들의 제품, 그 브랜드가 있는 상품의 우수성을 설득하는 것. 그게 바로 이것이겠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음식 회사들이 began, 시작했어. 그들의 상품을 광고하기, regionally, 지역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뭐를 통해서?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뭐를 통해서? Flyer circulars, 뭐 광고 전단, 그 다음에 billboards, 광고판, 또는 그 매장 내 홍보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지역적으로는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음식 광고는 became a major source, 주요한 원천이 되었어. 뭐의 원천? 미국인들의 어떤 의견과 행동에 대한 원천이야. 뭐에 관한? regarding. what, when, and how to eat. 무엇을 먹을지, 그리고 언제 먹을지, 그리고 어떻게 먹을지에 관한 어떤 의견과 행동에 대한 미국인들의 원천이 되었다는 거야. 왜? 광고를 통해 가지고 막 그런 정보들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광고로 인해서 미국인들이 그거에 따라서 아, 무엇을 먹을지. 아, 언제? 이럴 때 저걸 먹어야 되는구나. 아, 이거는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의견과 그딴 행위들이 이제 그 광고를 보고 이제 따라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글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걸 사실 주관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 어법 문제 나오기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왜냐하면 어법으로 볼수 있는 게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거, 뭐, majored. 그 다음에 뭐, 콤마 다음에 대못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분사구문 이런 거니까 어법으로 나올 것 같진 않고, 만일 그 문제로 나온다, 주관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런 부분이 있잖아. this를 딱 해놓고, 이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을 뭐, 이제 영어로 표시하시오. 아니면 한글로 적으시오. 라든지. 아니면 이 내용상으로 물을 게 많아. 예를 들어서 여기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야. 자, 음식 잉여물이 시장에 넘쳐나고 기술이 생산 비용을 낮춘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면 뭐가 되겠어? 대규모 음식 제조업체의 출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 음식 가공업자들과 제조업자들은 번성했는데, 왜 번성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이거지. 농업적인 잉여물이 시장에 넘쳐났고, 그리고 기술이 그 생산 비용을 낮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내용상으로 이제 묻는 그런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뭐,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은 알수 있잖아. 19세기 미국인들의 어떤 음식 생산을 하는 그런 관행, 또는 이제 음식, 그러니까 작은 소규모 가게에서 판매되는 관행에서 이것이 음식 생산이 산업화됨에 따라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 얘기지. 그 변화의 첫 번째로 이제, 음식 잉여물이 시장에 나왔다. 그리고 기술이 생산 비용을 낮췄다. 그 결과가 뭐다? 대규모 음식 제조업자들의 도래다. 그러면 대규모 제조업체들이 나타남으로써 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했느냐면 사람들에게 그 브랜드된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어 했다. 이걸 알리고 싶어 해. 이걸 알리려다 보니까 뭐 했어? 그들이 상품을 광고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이런 광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지? 이 광고가 미국인들의 어떤 음식에 관한 의견과 행위의 주요한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너희들이 좀잘좀 파악하고 있으면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20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